안녕하세요. 일꾼TV의 일꾼맘입니다. 오늘은 시금치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시금치 400g을 뿌리 부분을 이렇게 깨끗이 다듬어 주세요. 깨끗이 다듬은 시금치를 물에다가 한 두번 깨끗이 헹궈 줄게요. 안 씻어가고 하면은 잘못하면 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헹궈 갖고 데쳐 주셔요. 흙을 씻어 준 다음에 이렇게 열십자로 갈라서 다시 한번 씻어 주셔요. 물이 이렇게 펄펄 끓기 시작하면 천일염 한 스푼을 넣어 줄게요. 깨끗이 씻어 놓은 시금치를 밑둥부터 머리채를 그냥 확 휘어잡고 밑둥을 한 10주 정도 둘게요. 자, 그 다음 뉘어가지고 한 번만 뒤집어 줄 거예요. 국물에 깨끗이 헹궈 줄 거예요. 맛술을 종이컵 두 컵을 넣어 줄게요. 간장도 두 컵. 간장하고 맛술하고 팔팔 끓인 다음에 식초 반 컵을 넣어 줄게요. 매실액기스 3분의 1컵 이래가 식혀주셔요. 시금치를 이렇게 절반 썰어 줄게요. 홍고추 듬성듬성 썰어 주세요. 양파 듬성듬성 썰어 주세요. 요래가 있다가 한두 시간 후에 시금치를 위로 올라오게 두셔요. 그리고 냉장보관 하셨다가 그 다음날부터 드시면 이게 엄청 맛있답니다. 사과, 양파, 매실청이 들어가니까 설탕 안 넣고도 이렇게 드시면 된답니다. 요즘 날이 이제 더워지고 하니까 시금치를 무쳐놔도 또 막 금방 시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평범하게 시금치 무침 말고 이렇게 시금치 장아찌를 한번 해서 드셔보셔요. 시금치 이렇게 해서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셔요.